자, 이번에는 고민 사연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이 겪었던 아르바이트 사이트란다. 자, 알바 경험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4부작으로 나눠준 거를 제가 하나의 분량으로 통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김진솔님이 경험하신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귀 기울이셔가지고 즐겁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진솔님의 한림대 성심병원 보조간호 알바. 죄송한데 발음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붕어형님 매일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매번 힐링돼서 알바 끝나고 잘 보고 있어요. 아, 알바 하시는구나, 지금도. 제가 겪은 알바 얘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3년 전, 제가 군대 가기 전, 3년 전 군대 가기 전이면, 군대 갔다 왔으니까 지금 나이가 20, 24, 23살이겠네요. 네, 나이 인증 감사하고요. 잠시 알바했던 안양시에 있는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보조간호 알바입니다. 때는 2016년 6월, 딱 지금의 여름 시즌에 시작했네요. 알바몬에서 월급여 세후 31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급여로, 와. 다른 모든 알바들이 초라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냉큼 전화를 했고, 오전 11시에 전화했었는데, 오후 4시에 받더군요. 이게 그 당시 공고에는 하는 일이 응급실에서 환자 이송 보조 업무와 중환자실에서 간호 보조 업무 지원이었습니다. 이거 누구, 그때, 다른 분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원할 당시에는 이게 해 중에 해일 줄 몰랐었죠. 오후 4시에 연락받고, 4시 반에 오라고 하여 갔더니 한림대 병원 앞에 오피스테이라는 곳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몇 호실로 오라고 하여 갔더니 군대는 다녀왔는지 몸에 결격 사항은 없는지부터 해서 고전인지 대전인지도 묻더군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근무하기 전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다고 하기에 잠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하나는 서류들을 가지고 오시더니 체크 표시한 것만 사인하라더군요. 대부분 대충 보니 사제 의료보험 머시기 있고 근로 계약서 등등, 그리고 좀 이상한 게 마지막은 서약서가 있더군요. 내용은 기억은 잘안 나지만 마지막은 기억합니다. 한달 근무 미가량 시 월급 지급은 미준수함. 이게 무슨 말이야? 한달못 채우면 월급 안 준다는 소리예요? 자, 이 말은 즉슨 하도 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군대 가기 전이라 오기가 생기더군요. 이딴 것도 못 버티면 군대는 못 간다는 각오로 마지막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딴 거못 버텨도 군생활 잘 적응해요.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자, 그러고 나서 출근은 중환자실에서 시작할 거라고 하고선 다음 주 월요일에 오라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대망의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자, 첫 근무 월요일이 왔습니다. 역시 떨림 반 기대 반이더군요. 게다가 이 병원은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너무 심할 때는 여기서 담당 교수님한테 진료받던 곳이어서 낯이 많이 익은 곳이기도 합니다. 병원 건물은 총 12층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큰 병원이네. 지금은 진짜 잘안 가는 병원입니다. 왜안 가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궁금한데? 제가 근무할 내과 중환자실은 3층이었고, 굳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될것 같아 계단으로 출퇴근하였습니다. 3층에 가니 기타 검사실이며 방사선실과 수술실, 그리고 제일 넓은 중환자실 병동이 있었죠. 중환자실에 출입하려면 간호사들의 출입카드나 경비원의 출입카드가 있어야 되고, 또한 여기서 근무하는 간호보조원들은 카드는 안 주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외워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서 막히더군요. 때마침 경비원 아저씨가 무엇 때문에 왔냐 하니, 오늘 간호보조의 첫 근무하러 왔다고 하니 아저씨가 카드 찍어주고 안내해 주더라고요. 처음 뵌 분은 수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 중에 대빵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팀이라 치면 리더인데 이분은 너무 이모같이 보이셔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어머 몇 살이니? 라고 물으니 22살
이에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입는 것에 맞냐면서 그분의 개인 서랍장에 초콜릿을 한 답을 주시더군요. 이거 아껴 먹으라고 하고는 좀 이따 여기서 오래 인한 형두명올 거라고 좀 기다리라고 하고 자리에 앉아서 쉬고 있으라고 했어요. 잠시 후 나이가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인상생 형과 다른 한 명은 순딩한 키 작은 형한 명이 오더라고요. 저는 누구든 열심히 배우자는 마인드로 긴장하면서 이를 어서 알려주길 기다렸습니다. 인상 센 형이 내 옆에 앉더니 내 이름을 묻고는 한숨을 푹 쉬며 내가 네 나이였으면 속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여기 못해도 1년 할 겁니다 했더니 피식 웃으면서 과연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때 저를 너무 깔보는 것 같아 속으로 부글부글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려준 형이고 하니 그러려니 하면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 형이 A4용지 한 장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병원 약도야. 이거 외워야 그 병원 근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용지를 보니 거기엔 우리 병원의 층수며 각 층수마다 뭐가 있는지 몇 층에는 검사실, 몇 층엔 수술실이며 CU 편의점 병원 식당과 약국 등등이 아주 세세하게 써 있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근무 자점 명령서처럼요. 그리고 그 용지 위에 한달 근무 조기표를 저에게 선물이라며 주었습니다. 그 김표에는 3교대 근무표가 작성되어 있었는데 저는 고정으로 월화수 주간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 퇴근, 목금 밤 22시에서 다음날 8시 퇴근, 토일은 월화와 마찬가지로 해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참고로 쉬는 요일은 한달 전에 수간호사에게 미리 말을 해둬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한달 내내 일만 합니다. 저는 첫 달을 일만 했네요. 와. 아무튼 말해봤자 한 달에 하루씩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제가 한달 근무표를 보며 근무 요일을 숙지하고 있던 중 병원실 입구 출입문이 열리며 구급대원 두 명과 한 명은 의사, 그리고 세 명은 간호사들이 환자를 실은 이동 침대를 굴리며 들어오더군요. 좀 전에 사고를 당한 환자인데 수술을 끝내고 호흡기를 연결을 하려 해서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얼른 연결하고 있는 동안 저랑 형두 명도 얼른 달려가 도왔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형들이 시키는 것만 했습니다. 형들이 진솔아, 침대 시트 가져와. 아니면 진솔아, 어른 주머니 네 개만 들어와. 아니면 시트 새로 갈게, 환자를 준비해. 이거였습니다. 사실 간호 보조 업무가 이게 다입니다. 여기에 추가하자면 중환자실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보호자 동의하에 일반 병실로 올려 보내는데 환자 이송할 때 이송할 병실까지 이동 침대째도 혼자 보내줘야 하는 것까지가 주 업무입니다. 사실 단순하지만 엄청 힘듭니다. 일단 환자 시트 갈아주는 것과 어른 주머니 채우는 것은 쉽습니다. 시트 가는 것은 간호사들과 함께 환자를 둡니다. 중환자실이라 거의 의식 없는 환자들이 90%입니다. 제가 남자니까 환자를 보통 들고 있는데 아무리 몸무게가 가벼운 여자 환자도 몸무게가 40kg입니다. 근데 이걸 2, 3분가량 들고 있어야 돼요. 아, 진짜? 그동안 간호사들은 기존 시트를 빼고 새 시트를 침대에 끼워 넣습니다. 근데 그 끼워 넣는 시간이 무슨 30분까지 느껴지는지요. 팔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이 왜 안고 있는 것처럼 한 손이 이렇게 등을 짚고요. 한 손은 다리를 이렇게 깨가지고 왜그 상태로 이불이 된다는 거군요. 아무튼 두 번째 어른 주머니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빈과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어른 주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얼음 떨어지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서 어른 스푼으로 얼음을 퍼서 어른 주머니 꽉 채워서 환자의 겨드랑이와 정강이, 발밑 이렇게 양옆에 한 개씩 넣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의식 없는 환자들의 체온 유지를 알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특성상
에어컨을 틀수 없으므로 대체할 게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맞다. 진솔님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 이거 내가 끝나고 물어볼게요. 그리고 대망의 환자 병실 이송은 솔직히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환자 침대를 옮겨야 하는데 이게 출발하기 앞서서 챙겨야 할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보호자분들이랑도 같이 가기에 보호자들이 환자 먹으라고 가져온 개인 음식에 환자 수술 기록과 치료 기록, 검사 기록 문진표, 그리고 환자 개인 물품, 거기에 의식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산소통을 침대에 고정시키고 가야 하니 여간 침대 무게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전용 아주 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말만 환자 전용이지 결론은 모든 사람들이 다 탑니다. 덕분에 어떻게든 매번 탈 때마다 사람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보이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보이가 있다고요? 그 사람의 역할은 호출 전화기를 따로 가지고 있다가 저 같은 요령이 호출 전화기로 3층에서 10층이요 라고 말하면 네, 좀만 기다리세요 하고선 제가 환자 침대 끌고 가면 3층에 멈춰 있곤 했습니다. 이거 하나는 정말 좋더군요. 아, 있어야겠네. 아무튼 그렇게 타면 일은 끝이라 보면 되는 게 해당 층수에서 내리면 간호사들이 그 앞에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환자 밀어드리고 다시 중환자실 복귀하면 됩니다. 보통 일의 패턴이 어떻게 되냐 하면 출근하자마자 간호사들의 환자 문진표 차트들을 1층 의무기록팀에 내려보내는 것을 시작하고 중환자실에 오면 환자가 새로 병실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할게 없어서 그냥 중환자실 간호사 데스크에 앉아서 휴대폰 보다가 2시간마다 병실 내부를 간호사 2명과 순찰을 돕니다. 환자들을 살피다가 침대 시트들도 같이 살핍니다. 그러다가 간호사들이 여기는 갈아야겠다 하면 저는 얼른 자동으로 새 시트를 가져옵니다. 그러다가 간호사가 옷도 갈아입히자 하면 옷도 가져옵니다. 남자면 저도 갈아입히는 거 돕지만 여자 환자들은 저는 옷만 건네주고 옵니다. 그리고 때때로 여기 얼음 주머니 좀 놔줘 하면 놔드리고 이게 끝입니다. 아, 그리고 야간 근무는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환자들도 취침 시간이기에 침대 시트 안 갈고 그냥 온도 체크와 얼음 주머니 만들기. 그리고 새벽 3시 30분에 지하 2층 병원 약국에서 간호사들이 주문해 놓은 약들을 타오기만 하면 되는 게 새벽 근무입니다. 이거 좀 편하네요. 다만, 그약 타오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게 왜 힘들지? 야간 새벽 근무 중에 간호사들이 시키는 대로 약 타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 이걸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러실 수 있습니다. 아니, 약 타는 게뭐 그리 어렵다고. 저희가 그 생각했어요. 네, 이건 어렵습니다. 진짜, 오래 일한 자만이 갖는 특권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환자실 환자 수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되게 많습니다. 내과랑 외과, 중환자실 환자 수 합치면 55명 정도 있는데, 저는 그중 절반만 약을 타오는데, 일단 의무실 기록팀에 내려가서 컴퓨터로 당일 받아올 환자 약들을 일일이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 후 프린팅 해놓고 가지고 있다가 새벽 3시 30분에 슬슬 수간호사나 당직 간호사가 약좀 타오라 그럽니다. 그럼 다시 지하 1층에 있는 약국에서 프린팅 종이를 약사에게 내밀면 약사는 그걸 보고 약을 주는데 문제는 약을 5대 카트에 나눠서 주는데 이야 저걸 끌고 갈수 있을까 싶더군요.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 게임은 이겁니다. 이제 약을 받았으면 내가 맞게 잘 받은 건지 확인을 해야겠죠? 이 많은 약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거나 박스째 있는 주사기 형식의 약들은 다 까봐서 수량 체크해야 됩니다. 와. 틀리면 어떡하냐고요? 네, 약국에서 머시기 약몇 개가 부족합니다. 얘기해서 더 받아와야 해요. 근데 이걸 어느 세월에 하냐고요? 아무튼 처음에는 형들한테 쿠사리 먹고 간호사들에게 미움 엄청 받았습니다. 근데 근무한 지 5개월이 되니 점점 약들 확인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더군요. 다시 약 받아야 하는 일도 엄청 줄고요. 제가 여기서 근무를 1년 3개월 했는데, 와, 많이 하셨네. 그 1년 채울 때는 그냥 프로더군요.
역시 사람은 반복 수단인 걸 군대가 아닌 여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친구 놈들이 궁금해서 저에게 근무할 만하냐 하면 여긴 사람이기 포기하고 기계가 돼야 해요. 우리가 병원 갈때 보통 친절한 간호사들도 있지만 대부분 싸가지 없다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변했고요. 근무할 당시에는 한 달에 한번 쉴까 말까 한 병원 보조일. 요즘도 알바 사이트에 꾸준히 매일매일 글 올라오던데 솔직히 충분히 토낄만 합니다. 택배 상하차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유체적으로 힘든 일은 없는데 맨날 주야 교대 바뀌니 힘들어지고 간호사들도 눈치 보이고 그냥 일반 알바 하세요. 다들 이상입니다. 아, 진짜 길다. 아, 길다. 몇 분이야? 한 16분 읽었네. 아. 기네요, 진솔님. 자, 일단 끝까지 읽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 자, 지금부터 진솔님한테 가장 궁금한 거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아, 물어볼게요. 자, 진솔님. 제가 묻는 것좀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보니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뭐냐? 급여 아니겠습니까? 급여. 네, 급여적인 부분. 아까 여기 보니까 알바몬에서 월급여 300, 세월에 310만 원 나왔다고 했는데, 진짜 310만 원 나왔습니까? 한달 꼬박 일하면 돈 얼마 받는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여러분도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 난이도 이거 세세한 걸다 떠나서. 정말 310만 원 그대로 나오는 건지, 세금 떼고.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정직하게 준다고요? 야, 이거 돈 되는 아르바이트인데? 노가다보다 나은데? 지솔님. 이게 노가다보다 나은데요? 웬만한 노가다보다? 왜냐하면 진솔이 2016년 기준에 310만 원 공장에서 받으려면요. 공장에서 똑같이 해야 돼요. 공장에서도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야 돼요. 공장에서도. 공장 시간이. 아, 진짜요? 야, 돈은 금방 모이겠네. 와, 돈 진짜 많이 벌었겠네. 1년 3개월 했으니까, 얼마야? 야, 이거, 1년 3개월 돈이 있으면 대학교 등록금 그냥 벌겠네. 맞죠? 한 3년, 한 3년치 대학금은 대학교 등록금 다 벌겠네요. 이 돈으로 장사도 할수 있겠다, 이 정도. 만약 돈을 안 쓰고 꼬박 다 저축했으면, 다 적금 넣었으면, 얼마야? 1년 3개월이면. 3,600. 한4,500 정도 되네요. 맞죠? 이거 만약에 얼마 안 쓰고 그냥 꼬대로 적금 넣었으면 그냥 진짜 자영업 하나 사업 하나 해도 될 정도 돈이네요. 야, 어린 나이에 이 정도 돈을 만지기 쉽지가 않은데. 맞죠? 야, 대단하시다 이거 진솔님. 1년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거의 회사에 이거 해산한다. 이거 병원 일에 올인했잖아요. 맞죠? 대단하시네요. 아무튼 능력은 대단합니다. 괜히 많이 벌었다 하니 기분이 좋네요. 그돈 저한테 쓰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환자를 들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환자를? 그러면, 남자 환자도 있고, 여자 환자도 있는데, 여자 환자도 들어요? 아니, 옷 갈아입을 때 말고. 아까, 2분 동안 서가지고, 시트 갈기 전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남자 당연히 들겠고, 여자들도 들어요? 들어야 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아, 진짜요? 그럼 여자 환자 중에 이쁜 사람도 있다 아니에요? 이쁜데 안타까운 사람. 중환자실인데면 뭐 사고 나가지고 왜 반시 볼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신경이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다 아니에요? 아, 왜 병원 같은데 가, 왜, 아, 진짜 이런 데 이게 너무 아깝다 하면서, 아, 너무 안타깝다, 막 이렇게 생각 드는 사람. 한창 나이에 왜 이렇게 됐을까? 약간 그는. 아, 진짜요? 왜요? 네, 고등학생 한명 실려온 적이 있는데 사고 나가지고 사고 나가지고요. 걔 오토바이 탔다고요, 오토바이? 여자 오토바이 타다가 의식 불명 3일 만에 하얀 천 덮인 거 봤다고요? 하얀 천이 덮인 걸 뭐예요? 뭔지 알겠네. 하얀 천, 아, 그 드라마에서 본 그거네. 아, 죄송합니다. 여자가 왜 오토바이 타지? 오토바이 옆에 탈수 있어도. 아, 그 맞다. 죽는 것도 많이 보겠네. 죽는 것도. 죽는 것도 많이 보이겠네요. 생사의 기로 있는 곳이니까. 맞죠? 죽은 아저씨님 그럴 수도 있겠네. 아무튼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밥은 그러면 화제를 바꿔가지고 밥 있잖아요, 밥. 밥은 어떻게 해요? 밥은? 아, 맞다. 그리고 하나 더. 밥 얘기 떠나서 왜 중환자실에 보면 보통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대소변을 못 보잖아. 그 기저귀를 찬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그 냄새가 좀 장난 아닐 텐데.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대소변을 볼 수가 없어요. 아시죠? 진솔님.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뭐 보면 바지 벗겨가지고 왜 기저귀 차주잖아. 성인용 기저귀를. 그건 봤을 거 아니에요. 진솔님이. 그 냄새가 난단 말이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무슨 애인지 아시죠, 진솔님은? 이게 무슨 애인지 아시죠? 뭔가 좀 뭔가 똥덜덜 닦은 냄새라고 해야 되나?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월드 마르마르님 어세요? 어? 이석훈님이네? 이석훈님 아닌가? 아닌가 보네. 아, 비의자가 끼고요. 아, 더럽다. 맞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30분. 밥은 그냥 그 병원 식당 가가지고 밥사 먹어요. 병원 식당 가가지고 밥은 그냥 병원 식당 가가지고요. 그 간병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괜히 돈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간병인 분들 맞죠, 여러분? 간병이 사람 할 짓이 아니에요.
웬 이상한 놈이 자꾸 새벽에 댓글 달아서 왔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댓글 단 게? 내 방송에서? 내 채널에서? 아니 근데 간호사 데스크 앉아도 상관없는가요? 간호사들 맞는 거 아니에요? 그 간호사들 왜 있잖아요. 왜 입구 쪽에 간호사 데스크라는 게왜 보면 왜 이렇게 약간 그 접수대 좀 챙겨가지고 왜 간호사들 수시로 앉아 있잖아요. 거기 잘 되고 싶어서요? 밥 먹으러 오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 왜그 그러니까 약을 있잖아요. 약을 가져오는 거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할게요, 진솔님. 이거 법적으로 책임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궁금했던 게뭐 다른 거야, 뭐. 그런데 약을 타오는 건 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약 안에 있는 수량까지 왜 그걸 왜 진솔님이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 간호사들이 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사실 약이란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 맞죠?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에 시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근데 약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하는 부분은 이건 간호사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업무 소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들이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번거로워도.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거야. 뭐 진솔님 시킬 수 있다고 쳐요. 약은 금만한데. 근데 그 안에 있는 약 성분이나 약 개수 같은 거 자격자 아니잖아요. 진솔님 무자격자야, 맞죠? 무자격자. 원래 의약품은 무자격자가 취급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문제가 발생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은 약사 이게 진료는 의사 이게.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병원만의 부조리도 있는 게 간호사들이 시킨다고요? 친해지면 더 한다고? 너 출근할 때올때 치킨 두 마리만 사와 달라는데. 간호사 건드리면 안 된다고, 약은요? 아니, 근데, 진솔님은 간호사도 아니에요. 그냥 병원에서 이제 응급병동 이제 일 봐주는 사람이에요. 일 봐주는 사람. 간호사가 아니라고. 병원 식구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 사람한테 병원약 약 가져오는 건뭐 시킬 수 있겠죠. 병원 안에 약 개수랑 약 성분까지 다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전수검사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약사가 해야 되지, 그거는. 약사가 왜 있는데? 너 출근할 때올때 치킨 두 마리 사오라고요? 그 돈은 누가 내는데요? 진솔이 그 돈은 누가 내립니까? 그 치킨 두 마리 사오면 돈은, 아, 맞다. 진솔님 내고 나중에 돈 받는 겁니까? 군대네요, 군대. 군 생활 미리 경험하는 거네. 아, 계좌 이체 봤다고요? 뭐 사오면 같이 먹어야 아니면 우리 돈이니까 넌 손도 대지 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유를 알겠네, 진솔님. 이게 진솔님한테 시킨 이유가 있어. 진솔님한테 약 성분하고 전수검사 시킨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아직 문제 생기면 책임을 떠넘기 가장 쉬운 게 진솔이 일하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비정규직 용역이니까. 맞잖아요. 용역은 자른다고 해서 법적 하자가 안 생기거든. 계약상에 문제가 생기면 자를 수 있는 게 용역이에요. 정규직은 그럴 수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약 때문에 투여가 잘못됐다거나 약 때문에 뭔가 부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이약 누가 가져왔냐 하면 진솔님이 가져왔다고 하면 돼요. 병원에서는. 야, 이게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 책임 회피예요, 책임 회피. 회사에서 영역을 두는 이유가 이거예요. 도급을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책임을 떠넘기려고. 완전하게 떠넘기려고. 맞잖아요, 진솔님. 나중에 뭐 약을 많이 잘못 투여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 부작용이 생겼다. 병원이 책임져야 할거 아니에요. 그 누가 이걸 약을 누가 확인하냐?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 김진솔이라는 친구가 새벽에 약을 가져올 때 확인했다고. 그런 용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쁜 거죠, 상당히. 상당히 나쁜 거죠. 그러면 야간에 좀 자도 돼요? 좀 잠잘 수 있습니까? 간호사도 좀 꾸벅꾸벅 졸것 같은데 좀 자요? 야간에 좀 자도 되지 않나? 한숨도 못 자요? 와, 근데 대단하다, 대단해. 우리 진솔이 대단하네요. 아, 자도 되는데 알람 맞춰서 자야 된다고요? 2시간 간격으로 근데 푹 자는 게 아니라 뜬눈으로. 여러분, 뭐 여러분이란다. 석훈님, 저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솔님. 저분 병원에서 한달 하루 쉬었대요. 한 달에 하루씩 꼬박이 병원에서 일했대. 저런 식으로 교대 근무하면서 일하고 1년 3개월 동안 이 짓을 한 거예요. 한 달에 하루 쉬고. 월급 아까 얼마 받았죠? 310만 원. 세후 310만 원 받고 1년 3개월 동안 한 달에 명절에도 안 쉬겠네요. 생각해보니 명절날 어떻게 돼? 명절날 가장 궁금한 게 명절이잖아. 명절. 근데 명절은 똑같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병원에는 항상 365일 연주 무휴 아닙니까? 간호사들도 교대 근무하면서 명절에 못 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을 것 같은데? 명절에 또 나와야 되죠? 아, 얄짤 없이요. 야, 대단하네요. 야, 대단하네. 진짜 대단하시네. 진솔님은 여기 간호사도 얼굴 보면 치가 떨리겠네요, 진짜. 1년에 12일요? 대단하네. 한 달에 12일 달에 1년에 12일. 진솔님, 여기. 아, 내가 석훈님한테 괜히 얘기했다. 석훈님한테 괜히 얘기했어. 간호사들 가다가 너걔 아니니? 하면서 너 진솔이 아니니? 하면서 바로 두 저 아세요? 너 개잖아, 너 그, 어? 너 병원에서 나랑 같이 시트 가라도 개잖아, 하면서 막. 너 야간 일할 때 치킨도 많이, 치킨 심부름도 많이 시켰잖아, 치킨 샷을 또, 하면서. 아니면 진솔님 그런 경우 없어? 일 관두고 군대 갔다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 와가지고 너 혹시 병원에 혹시 일할 생각 없냐? 다시 일할 생각 없냐? 그런 연락 안 받은 적 없어요? 전화 올것 같은데? 왜냐면 저런 일을 믿을 만한 사람 시켜야 되니까, 초짜보다 믿을 만한 사람 시켜야 되니까. 전화 와가지고, 모르는 분 전화 와가지고, 혹시 그 성심병원에 일했던 김진솔 씨그 휴대폰 아닙니까? 네, 맞는데 누구시죠? 남자예요, 남자. 아, 맞네. 그 병원
나 병원 그 간호사야, 그 수간호사. 언제 한번 병원 한번 놀러 오지? 하면서 막 이렇게 놀러 온다 하면서, 할거 없으면 이거나 하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꼬드긴 다음에 다시. 지금 들어온다고요? 지금 지난주에도 일할 생각 있으면 와라. 계속 올걸 전화. 전화 계속 올걸요, 아마. 아, 재밌네. 자,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진솔님. 아우, 진솔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여기서 1년 3개월 동안 이 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시나 보네. 근데 간호사 대체로, 근데 하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간호사 대체로 싸가지 없지 않나요? 싸가지 없지 않습니까? 베개, 이쪽 계통 일하고 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간호사는 베개 천사가 베개 악마라고 하던데. 전 15년 전부터 간호사 어린이집 거르도 본다고요? 솔직히 제 이상형 봤다고요? 외모 말고, 성격. 아줌마라고요? 아, 어떻게 본인 이상형이야? 아줌마인데 미신가 보네. 관리 잘하신 미신가 보네, 맞죠? 아니면 돌싱이거나. 자, 아무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진솔님 얘기, 병원. 아주 좋은 경험 하셨고, 돈도 많이 벌으셨겠네. 맞죠? 아무튼 병원 일은 할 일이, 사람 할 일이 아니라는 거, 오늘도 잘 깨닫습니다. 예. 포블링은 어서 와요. 자, 오늘 우리 병원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